당하지 마. 누워서 머리 부분이 저쪽 해안 쪽으로 머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. 누워서 약간 좀 저으세요. 크게 저으세요. 바닥 변형하고 당하면 안 돼. 소매 안 돼. 누워. 발을 조면서 팔도 조아서 이렇게 스턴 자세를 만들어요. 빠르게 저하시켜요. 그 다음 비료를 확보하고 그 다음 추진력을 서서 해주면 팔로 서서 해주면 선생님 이 방법은요. 아까 누워있으면 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배가 오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하체를 움직이면서 그건 1년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다가 잘하면 체력이 더 빨리 그래서 좀 체력을 갖게 돼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. 정의적으로 좀 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조류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체에 대한 조류를 힘을 꼭 이용하면서 기도를 확보하는 거예요. 그렇죠. 선생님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도 한 번 쓰셨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코로 막 들어가고 이런 방황스러워서 무너져요. 여기 2단계가 뭔지 아세요? 2단계가 바로 이 상태에서 코를 잡아주고 네. 커버를 해줄 거예요. 코를 잡고 코. 근데 얘네 문제 하면은 안 가지잖아. 수박을 확보한 상태에서 손을 넣고 나중에 손금 잡고 좀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. 손가락이 깊은 것보다 이렇게 왼손가락 붙이고 나머지 굵자랑 이렇게 연결해줍니다. 그리고 물을 이렇게 쓰다듬어 줍니다. 기타 스피치? 깎아봐 샤라 스파시바로 샤비?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게 아 달라 이거 미안 남의 내 깐놈아 점점 먹고 싶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힘들어 바다에서